안녕하세요. 자뚜TV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앞부분에서부터 잡소리를 좀 많이 해서 조금 혼났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트랙 아시죠? 트랙에서는 2020년 모델, 하이엔드급 모델, 부터는 림브레이크 모델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디스크 모델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를 각기 다른 두 가지 모델을 만들면서 공장의 가동률을 낭비시키지 않고 한 가지 집중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녀왔던 BMC 20년식 신제품 전시회, 거기서도 림브레이크가 적용된 신 모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모델이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었어요.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의 메이저 업체라고 할수 있는 트랙이나 스페셜라이즈드 그런 많은 제조사들이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더 이상 눈치를 보는 행보가 아니라 과감하게 라인업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대부분의 최상급의 로드 자전거를 구매할 때, 이제는 대부분 디스크 브레이크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로드가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유저들이 원해서는 아니에요. 많은 유저들이 더욱 가벼운 림 브레이크를 선호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게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호할 이유가 많진 않죠. 이때까지 림 브레이크로 잘만 타왔거든요. 맞잖아요? 비가 오면 림 브레이크가 밀린다? 사실 밀립니다. 그런데 비 오면 자전거 타나요? 안 타죠. 대부분 타지 않습니다. MTB가 디스크 브레이크로 전환될 때, 그때와 로드가 디스크로 전환되는 이 시점,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MTB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그 선수들이 그 전에 림브레이크를 탔던 것보다 같은 코스에서 훨씬 더 좋은 기록들을 내면서 그리고 대회에서 더 좋은 기록도 내고 대회 기록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모든 선수들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너도 나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유저들도 다 디스크를 선호하게 지금은 뭐 거의 100% MTB는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MTB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정착이 확 됐죠. MTB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들이 나왔어요. 림 브레이크지만 와꾸 브레이크.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와꾸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V 브레이크라고 하죠. 보통은. 그리고 그 방식들이 계속 개량이 되면서, 뭐, 말굽 모양 같은, 빵빵 소리. 말굽 모양 같은 브레이크 부스터를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시마노 XTR에서 뭐 패러렐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적은 힘으로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V 브레이크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등장을 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V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상급 라인에서는 사라지고 일반 자전거들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실정이죠. 사실 대중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V 브레이크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로드를 예를 들어보면 이 초기에 캘리퍼 브레이크의 모양이나 그런 제동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요즘 나오는 캘리퍼 브레이크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드 브레이크를 보통 제동이 아닌 감속용이라고 하죠. 속도를 줄여주는 목적이지 멈춘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거에 맞게 라이딩 기술을 습득하고 익혀왔고 본인의 자전거들을 충분히 그 브레이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저들은 더 강력한 브레이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에 자전거 대회 같은 거를 봐도 림 브레이크를 쓰냐,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냐에 따른 대회의 기록 차이라든지 그 선수들의 성적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B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의 이 메이저 제조사들이 이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나는 림브레이크를 쓸 거야 계속 그러는데 계속 디스크 브레이크 달린 자전거만 내놓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걔네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내놓을 겁니다. 솔직히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도 저는 화가 나요. 왜냐면 디스크 물론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굉장히 편안하게 뭐 두 손가락으로만 잡아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 제동력 정말 끝내주죠. 날씨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동력 보여주고 카본휠에 열변형 날 우려도 없고 브레이크 면이 손상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강력하게 디스크 브레이크를 원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이런 디스크 브레이크를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 브레이크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디스크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무조건 디스크로 가겠구나. 이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당장에 림브레이크 부품들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나올 거고 오래도록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폐기하기 전까지도 계속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소모품, 부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림브레이크를 장착한 그런 신 모델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거는 이런 제조사들 행보를 보면은 이제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급 기종이지만 림브레이크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있을 거예요. 선택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직 그런 림브레이크로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다가 자전거를 바꿀 때가 됐을 때 그때의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셔야겠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건데 분명한 거는 자전거 업계에서 가장 입김이 강한 그런 업체들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디스크를 모두가 써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잠깐 예를 들면 사실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스마트폰이 나올 때 그때 당시 우리가 쓰던 피처폰들은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그 스마트폰은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상 우리는 이 큰 핸드폰을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핸드폰이 점점 커져요. 이제는 한 손으로는 문자를 쓸 수가 없는 그런 크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업체들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새로운 거에 익숙해져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전거도 우리가 디스크를 타기 싫다고 해도 이제는 계속해서 디스크만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들 적응하게 만들어 버리겠죠.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니까. 제조 방향이 디스크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림브레이크로 돌아온다? 그거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한들 우리의 자전거 생활이 덜 즐거워지거나 불편해지거나 괴로워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자전거 생활이 되지는 않을까 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도입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이었습니다. 안녕.